네, 안녕하세요. A플러스 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저희 그 액션캠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제가 액션캠으로 뭔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오만 때만 소리가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영상도 중요하지만 사운드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찾다가 네, 이런 뭐 조그마한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ETM-008이라는 네, 제품의 마이크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우연찮게 이제 좀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뭐 요걸로 이제 마이크 소리를 녹음을 해서 찍은 게 있는데 단일 지향성 마이크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들은 이제 노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네, 그런 마이크예요. 그리고 또뭐핀 마이크기도 해서 써보고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핀 마이크로 이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교환을 한번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요거를 이제 받았는데 딱 받아서 막 이렇게 당연히 저는 바로 오자마자 이제 원래 이거 리뷰 찍을 생각도 없었어요. 바로 그냥 액션캠에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테스트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봤더니 네, 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막 컴퓨터에도 꽂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삼극단자거든요. 꽂아보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길래, 이거 왜 그러지? 싶어서 바로 이제 고객센터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거의 대부분 요 마이크가 불량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면서 제대로 한거 맞냐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IBM PC에서도 뭐 해봤고 사운드 카드가 두 개나 있거든요. 내장과 외장 하나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이 무선 마이크도 결국에는 그 사운드 카드로 삼극단자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보내서 불량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환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딱 받으니까 받고 나서 테스트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네,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만 개, 20만 개를 나가도 불량이 하나, 두개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제품 퀄리티 모든 전수 검사를 하고 나간다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네한 20만 대 중에 그한명두 명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네 이런 상황이 미안하셨는지 네요 마이크 스폰지 폼을 다섯 개나 주셨어요. 마이크는 하나인데 이게 다섯 개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냈던 택배비 그것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셔야 됐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이런 것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화해서 택배비 달라고 전화할 거예요. 굉장히 패키지가 작아요. 이런 네, 가죽 파우치 같은 전용 파우치에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뭔가 파우치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가격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네, 띄울게요. 네, 여기 보면 구성품은 뭐 사실 딱히 별로 없어요. 마이크기 때문에 마이크 있고요. 마이크가 굉장히 작아요. 마이크가 굉장히 작죠? 옷에다가 꽂을 수 있는 이런 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다섯 개나 있었던 스폰지 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이 있어요. 얘를 PC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선을 연장해서 써야 될때 쓰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스폰지 폼을 씌워볼게요. 네, 스폰지 폼을 씌웠더니 뭔가 마이크 같지 않나요? 굉장히 귀엽네요. 이렇게. 액션캠 쪽에, 뒤쪽에 3.5파이 단자가 있어서 네, 이쪽에다가 꽂으면 되는데 꽂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요 전면 마이크는 이제 비활성화가 자동으로 돼서 네, 요 마이크로만 소리가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 소리를 나의 목소리보다 주변 소리에 녹음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사실 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기다렸었던, 지금 저도 테스트 안 해봤어요. 테스트 안 해보고, 아, 물론 컴퓨터에 연결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다시 체크를 했죠.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액션캠에 네, ETM008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네, 음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네, 연장선 케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네, 파우치는 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마이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핀 옷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옷깃에다가 꽂을 수 있는 그 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산게 있어요. 어떤 걸 샀냐면, 네, 이 밖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EWS004라는 윈드 스크린을 샀습니다. 네, 털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 스펀지를 끼운 상태에서 얘를 한번 꽂아볼게요. 안 그래도 액션캠 귀요미인데 제가 근데 이거 사면서 솔직히 좀 지금도 걱정이스러운데 리뷰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액션캠을 사용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용할 법한 마이크인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 윈드 스크린을 꽂은 상태에서 녹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EWS004 제품. 네,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한 상태고요. 네, 색상은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연장 케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장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한번 옷깃에 한번 장착을 하고, 네, 연장선을 지금 꽂은 상태입니다. 꽂았고,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네, ETM008 마이크를, 네, 옷깃에 꽂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굉장히 좀 작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왜냐면 연장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저도 지금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요 마이크만 본다면은 굉장히 귀요미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간단한 개봉기죠. 네, 원래 찍으려고 했던 개봉기는 아닌데 네, 너무 요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고 네, 좀 뭔가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네. 네, 지금 네, 개봉기를 찍고 나서 영상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마이크를 지금 후면 단자에다가 꽂았을 때, 그 잡음이 어마어마해요. 소니 액션캠에는 여러 통신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통신 기능들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은 이 연장선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는 네, 전혀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뽑은 상태에서 이 액션캠에다가 연결을 해주었을 때에는 잡음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마이크를 바로 직접적으로 액션캠에다 연결해서 소리를 녹음하실 분들에게는 전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액션캠에 통신 기능을 뭐 전부 다끈 상태에서 에어플레인 모드가 있어요. 에어플레인 모드에서는 소리가 정상적으로 녹음이 될 테지만 그 상태에서는 이 라이브 리모트 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연장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액션캠을 사용하기에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에서 지금은 실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마이크 감도가 딱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네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하고 뭔가 잡음이 제거가 된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려야 되는데 사용하는 그 슈어 무선 마이크
그 사운드에 비교하면 굉장히 노이즈가 있고 뭔가 소리가 깔끔하지 않은 듯한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초소형이고 지금 제가 밖에서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점이 와닿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밖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엄청 이제 뭐 스타필드 코엑스라든지 아니면은 월드몰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요 마이크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이 제품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차로 있잖아요. 중앙 차선. 거기에서 이제 이 음성을 따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 점에 반해서 저는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네, 뭐 고품질 콘덴서 마이크의 음질을 따라간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초소형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예상한 걸로는 뭔가 그 연장해 줄수 있는 그런 젠더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전파의 간섭을 최대한 피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지만 네, 약간 좀 모양 안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 항상 꽂고 다닐 수도 없고 창피하게.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 일단 뭐 그런 관련 이제 부속들은 좀 주문을 해놓은 상태라, 네, 제가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서, 네, 후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원래는 지금 영상을 촬영을 다 마쳤는데, 너무 잡음이 심해가지고, 다시 지금 이 마무리 영상을 찍는 거라, 네, 요거는. 아무튼, 요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네, 여러, 상황에 맞춰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